자, 여러분, 저 고정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5년 개정판, 자, 초스피드 개념편, 이런 걸 이제 OT라고 하죠. 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5분 안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초스피드 개념편은요, 제가 뭐 2012년부터 공식 강의를 시작하면서 계속 매년마다 해왔던 강의니까 벌써 한 12년, 13년 동안 똑같은 강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사 전범위를 정리합니다. 정리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에는 44강, 35분 44강, 러닝타임은 이제 1600분 정도 됩니다. 이미 완강이 된 후에 지금 제가 OT를 촬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 24년판에 비해서 시간이 거의 800분 정도 확 줄었습니다. 한40% 정도 시간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24년판까지는 현장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0분짜리 40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수험생들 그런 어떤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 개념편이 한 3300분, 3400분 정도 되는데, 이 초스피드 개념편이 너무 좀 헤비한 것 같아. 뭐 제가 봐도 조금 헤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목표는 1800분 정도로 초스피드 개념편을 촬영하자.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제가 7월 달부터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스튜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말 버벅거리는 부분이나 이제 겹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상 편집을 해갖고 조금 이제 삭제를 했으니까 분수가 꽤 줄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대략 한 35분짜리에서 40분짜리, 그렇게 해갖고 이제 44강으로 한국사 전범위를 이제 끝냈습니다.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완료가 됐고 영상 편집 단계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전근대사는 27강, 근현대사는 17강,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강의는 어디에 쓰는 거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편 이론 강의 한번 들었다고 해서 한국사가 뭐 기출 문제가 술술술 풀리고 이거는 진짜 천재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아무리 못해도 이순환은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순환용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순환도 개념편으로 하려면 얼마나 빡셉니까? 아무리 배속을 높여도 엄청 양이 많습니다. 저희 개념편이 3300분에서 3400분 정도 되거든요. 빡셉니다. 그래서 자, 요 이순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 개념편을 한 3분의 2 정도로 축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내용을 뺀 거냐? 그건 아니고요. 배경 설명이나 요런 거좀 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은 개념편 이순환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데 또뭐 어떤 사람들이냐? 제시생들이죠. NC생들. 자, 여러분 제시생들이 이제 한국사를 지방직 끝나고 나서 몇달 쉬었습니다. 뭐 적게는 두 달, 길게는 한 6개월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사를 다시 공부하려니까 개념편을 다시 듣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제 이 초스피드 개념편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한 부류는 이제 갈아타는 분들이죠. 다른 강사의 이론 강의를 듣다가 저희 강의로 갈아타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초시 때는 뭐 다른 선생님 듣다가 제시 때 저한테 갈아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듣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는요, 요 서브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브노트는 뭐 매년마다 거의 99%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차라리 요즘에 이제 워낙 국지사법 기출이 최근 4, 5년 동안 워낙 쉽고 깔끔하게 나오는 추세라 오히려 제가 지엽적인 걸 조금씩 이제 떼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24년 서브노트로 들으셔도 되고요. 23년이나 22년 서브노트로 들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새기문 새바음으로 서브노트를 새로 장만하시든지 아니면 이북으로 들으시든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부님이 감히 제가 자신하지만 제가 수능 강의 때부터 압축 정리의 대마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압축 정리. 이거 사실 강사의 내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수험생들이 들었을 때 절대 어디가 빠진 건지, 뭘 빼고 간 건지 절대 알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압축 정리의 어떤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개념편 강의하고 초스피드 개념편하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거의 전혀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러닝타임은 개념편의 딱 절반입니다. 자, 여러분 믿고 수강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